원주시 흥엄면 사제리에 건립된 광역화장장이 오늘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습니다. 원주시와 횡성군, 여주시 등 3개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한 원주추모공원은 3만 4천여 제곱미터의 부지에 7개의 화장로와 편의시설 등을 갖춘 화장시설과 만기를 안치할 수 있는 봉안당으로 구성됐습니다. 원주 횡성 여주의 주민들은 시신 한 구당 10만 원에 화장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. 한편 기존 원주 화장장은 철거되고 그 자리에 행정문화복합공간이 조성될 예정입니다.